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 1회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열린 공간에서 나무를 연소시켰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연소시켰을 때 이 연소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연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냐면은 산화 반응의 일종입니다. 자, 산화는 크게 빠른 산화와 느린 산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이 연소는 우리가 빠른 산화 과정의 일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 연소했다는 것은 나무가 곧 산소와 결합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산소와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내면서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나무가 연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먼저 우리가 나무를 한번 연소시켜봅시다. 자, 나무를 연소시킨다. 그러면은 나무 플러스 자 연소시킨다는 것은 산소와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재가 남고 그리고 자 CO2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H2O 자 수증기가 돼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겠죠. 자 근데 우리가 화학 반응이건 물리 반응이건 항상 질량 고지의 목적은 성립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무와 산소 전체의 질량과 자 재와 이산화탄소 수증기의 전체 질량은 항상 같게 나타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문제에 보면은 열린 공간이라고 얘기했죠. 자, 열린 공간이라는 것은 자 나무가 산소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자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무와 재의 질량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날아간 것만큼 재의 질량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나무와 산소 전체의 질량과 자 남아있는 재의 질량을 비교해보면 자 재의 질량이 작기 때문에 질량 보존 용칙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또 뭐가 있냐면은 알코올 연소시켰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알코올 자 알코올을 연소시키면은 자 이 알코올을 연소시키는 과정도 알코올과 산소가 만나면은 자 여기서 발생되는 게 이산화탄소와 자 수증기가 어떻게 발생이 되겠죠. 자 양초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자, 양초를 연소시키면은 여기서도 자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날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과정 다 보면은 연소 과정에서 다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다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열린 공간에서 실험했을 경우는 나무나 알코올이나 양초 같은 경우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이게 기체가 발생되지 않는 반응, 자 이런 반응이죠. 우리가 주로 자 철과 그 다음에 산소가 반응됐다. 이런 경우는 산화철이 생기겠죠. 자 산화철은 기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철과 산소의 질량과 자 산화철의 질량을 비교해 보면은 자 당연히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두 질량은 같게 나타나는데 이제 열린 공간에서 실험했을 경우는 자 철의 질량과 산화철의 질량을 비교해 보면은 산소가 결합한 것만큼 철의 질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자 철과 산화철의 질량을 비교해 보면 산화철의 질량이 철의 질량보다는 더 나가는 걸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위에 있는 나무나 알코올이나 양초나 자 철 같은 경우는 연소 과정을 모두 밀폐된 공간에서 시켰을 경우에는 질량의 변화가 없겠죠.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는 기체가 발생되는 반응에서는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 이렇게 기체가 발생되지 않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철이 반응해서 산화철이 생기는 반응에서는 오히려 질량이 증가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모두 다 조건이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밀폐된 공간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모두 질량은 보존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부분은 나무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한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소 과정이라고 해서 산소 반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번 맞는 얘기죠. 2번에 연소 후 남은 물질의 질량은 연소 전 나무의 질량보다 작다. 자 열린 공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소 후 남은 질량 자 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의 질량 비교해보면 당연히 재의 질량이 나무의 질량보다는 작게 나가겠습니다. 맞는 얘기죠.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돌톤이 이 질량 보존 용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내용 자체에 거기에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해더라도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이 되는 거죠. 3번도 역시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4번을 보면은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는 공기 중으로 흩어진다. 당연히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밀폐된 공간에서 나무를 연소시키면 연소 후의 질량은 연소 전부도 증가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밀폐된 공간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질량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기 중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 변화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양초의 연소. 양초의 연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1번과 1번 문제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흩어진다고 그랬죠. 여기서 공기 중에서 반응시킨다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질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구리를 가열한다. 구리를 가열하면은 산화구리가 만들어지겠죠. 이 경우는 질량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질량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고 기체가 발생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기체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2번은 철을 연소시킨 것과 똑같이 질량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겠죠. 자, 3번 같은 경우 산화은이 분해가 된다. 자, 산화은이라는 것은 산소와 은의 화합물입니다. 따라서 산화은을 분해하면은 자, 산소 플러스 은으로 분해가 되겠죠. 이 산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산소가 날아간 것만큼 질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 과산수소의 분해. 자, 과산수소를 또 분해를 하면은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산소와 물로 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산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산소가 날아간 것만큼 질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물근 염산과 아연의 반응. 자, 물근 염산과 아연이 반응하면은 금속과 산의 반응이기 때문에 자, 수소 기체가 발생이 되고 여기에 염화 아연이라는 우리가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되기 때문에 역시 수소 기체가 날아간 것만큼 질량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3번, 4번, 5번은 모두 질량이 감소하는 경우고 자, 2번은 질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밀폐된 용기 속에서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염산을 반응시키는 변화를 관찰해야 했다. 자, 먼저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염산을 반응시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먼저 달걀 껍데기의 우리의 주성분이 바로 어떤 거냐면은 탄산칼슘이 되겠습니다. 자, 탄산칼슘. 탄산칼슘과 지금 묽은 염산이 반응했습니다. 자, 탄산칼슘과 염산이 반응하면은 여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염화칼슘과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물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면 지금 자,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가 또 공기 중으로 흩어지겠죠. 근데 여기 실험 과정을 보면은 자, 이 병 입구가 고무풍선 이렇게 막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는 지금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이 고무풍선에 모이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와 나에서 질량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실험에서 보면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체가 발생한다.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하게 되겠죠. 질량 보존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당연히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겠죠. 나에서 고무풍선을 빼면 질량이 감소한다. 고무풍선을 빼면은 이 고무풍선 속에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간 것만큼 질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다음 반응 전과 후에 측정한 질량은 나가 가보다 크다.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여기서 지금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와 나의 질량 변화는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질량 보존의 법칙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좀 전에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물리 변화가 화학 변화가 모두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물리 변화에 성립한다. 2번에 화학 변화에 성립한다. 모두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 3번 보면은 자, 수소와 산소 2g과 16g을 반응하면 물 18g이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 A 플러스 B를 반응시켜서 C를 만드는 반응에서 자, 반응 물질의 총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질량이 똑같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수소와 산소가 지금 반응물인데 2g의 수소와 16g의 수소가 반응을 해서 자, 생성물 물이 18g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 보면 2g 플러스 16g과 이 18g의 질량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면은 물질을 혼합해서 혼합물을 만들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얘기인데
또 혼합물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물리변화에 해당되겠죠. 아까 물리변화에서도 이 법칙이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번째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건 틀린 얘기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로 오른 것은 내가 앞쪽에서 다시 말씀했지만은 자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돌턴이 원자 서류를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턴이 주장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해더라도 원자의 종류와 수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곧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게 되겠죠. 답은 여기서 보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구리를 가열할 때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산화구리 20g을 얻기 위해 필요한 구리와 산소의 질량을 얻기 짝짓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우리 먼저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 반응식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구리 플러스 산소가 반응해서 자,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데 항상 얘기하지만은 왼쪽과 오른쪽에 원자의 종류와 수를 맞춰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자, 구리는 여기 한 개, 자, 반응물에 생성물이 다 한 개 됐고 그 다음에 산소가 여긴 원자가 두 개인데 여기는 하나죠. 그럼 맞춰주기 위해서 자, 이쪽에다 2분의 1을 곱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2분의 1 곱하기 2니까 1이 되고 여기엔 1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항상 화학 반응식에서는 자, 앞에 있는 이 개수가 정수로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각 항에다가 2를 곱해주면은 자, 2 Cu 플러스 O2는 자, 2 CuO가 되겠습니다. 이게 산화구리를 만드는 반응식인데 화학 반응식인데 자 먼저 여기서 자 이 산화구리를 20g을 만들려고 합니다. 20g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구리와 산소가 얼만큼 필요한가 자 우리 한번 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뭐 딱 떨어지는 값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자 구리 2g일 때 보겠습니다. 자 구리 2g일 때 자 반응하는 산소는 0.5g의 산소가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구리 2g 자 반응은 0.5g의 산소가 반응하겠죠.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자, 산화구리가 2.5g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럼 내일 우리가 일정 성비의 법칙에 의해서 한번 비율을 따지면은 자, 4대 1대 5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산화구리를 20g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산화구리를 20g을 만들려고 할 때 여기서 필요한 구리와 산소의 질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비율이 4대 1대 5이기 때문에 자 5에 해당하는 게 20g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은 4배가 증가한 거죠. 그러면은 산소도 역시 4배가 증가해야 되니까 자 1의 4배니까 4g 그 다음에 4의 4배면은 자 16g의 구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리는 16g 그 다음 산소는 4g이 필요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